연말 기획으로 온정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중도 실명을 당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한 시각장애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의 삶을 살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만났습니다. 은근님, 오늘 하루 좀 어떠셨어요? 괜찮으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몸 컨디션. 괜찮아요. 아픈 데는 없으시죠? 예. 예, 잘 지내시고 불편한 거 있으시면 이야기 주세요. 예. 구세군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은혜롭고 평화로운 마을, 은평의 마을에서 생활하는 김맹근 씨가 어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였던 김맹근 씨는 지난 2010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한 뒤 2013년부터 은평의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으로 지낸 지 10년이 넘은 김맹근 씨는 부인과 사별 후 키운 두 딸의 얼굴을 직접 볼수 없다는 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볼수 있는 게참 좋고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 보고 싶어도 와야 뭐 말이나 듣지 뭐 보질 못하니까 온몸에 말소리만 듣고 내 가슴만 점점 아프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익숙해지기까지 요양시설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김맹근 씨. 여러 가지 다 고맙지요. 뭐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거안 아픈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다 손에 들려줘야 먹고 밥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갖다 줘야 이렇게 먹고 찾아 먹고 그 혼자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김맹근 씨가 5년 전부터 자선냄비 종소리가 울리면 100만 원씩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비로 받은 돈을 아끼고 아껴서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자선냄비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여기서 이제 용돈 아마 이제 타가지고 제가 용돈 쓰고 남는 게한 1년에 한돈 1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주머니에 넣고 있어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 좀 나을까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앞으로도 제가 사는 동안은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김맹근 씨에게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1년이고 더 살으면은 다른 분한테 좀 저거 좀 조금이나마 더 어렵지 않게 해드리면 좋죠. 저제 입장은 그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저도 다른 사람들 저같이 안 살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그때 바람이지요. 돌봄이 필요함에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김맹근 씨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의미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